며칠 전에 본 달의 모양과 오늘 밤에 바라본 달의 모양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 날 동안 달을 관찰해보면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음력 2-3일경에는 눈썹처럼 생긴 초승달이 보이다가 가려졌던 오른쪽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커져서 오른쪽 모양이 블룩한 상현달이 되었다가 음력 15일이 되면 동그란 모양이 다 드러난 보름달이 됩니다. 그러다 점점 오른쪽 부분이 가려지면서 다시 작아져서 왼쪽이 블룩한 모양의 반달인 하얀달이 되었다가 음력 27일에서 28일경이 되면 초승달의 반대 모양으로 보이는 금음달이 되는데요. 약 28일을 주기로 이런 모양이 반복됩니다. 달의 모양이 변하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스타이로폼 공, 연필, 그리고 전기 스탠드가 필요합니다. 먼저 스타이로폼 공을 연필에 끼운 다음 전기 스탠드를 설치하고 팔을 뻗어 스타이로폼 공이 눈보다 조금 위에 위치하도록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스타이로폼 공을 들고 스탠드 앞에 서서 스타이로폼 공에 스탠드의 불빛이 반사된 것을 관찰하는 것인데요. 스타이로폼 공은 달, 전기 스탠드는 태양, 그리고 공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지구에서 달을 관찰하는 관찰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 나, 다, 라 위치를 달리하며 스타이로폼 공에 반사된 불빛을 관찰하면 되는데요. 스타이로폼 공이 가 위치에 있을 때 모습은 네, 거의 보이지 않네요. 나의 위치에 있을 때는 상현달이랑 비슷하고 다 위치에 있을 때는 보름달, 라 위치에 있을 때는 하얀달과 비슷합니다. 우와, 정말 달의 모양과 거의 같네요. 이렇게 스타이로폼 공을 가나다라 위치로 바꿔가며 관찰한다는 것은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공전, 공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의 모양은 왜 변하는 건가요? 태양계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전체는 태양뿐이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태양빛이 달의 표면에서 반사되기 때문이죠. 달에서 태양을 향한 부분은 빛을 받아 밝게 보이고 태양을 향하지 않는 부분은 빛을 받지 못하여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달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달의 공전으로 달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태양빛을 받는 달의 밝게 보이는 부분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면서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이랍니다.